NC소프트가 올해 상반기 실적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택진 대표가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증권가는 올해 1분기 NC소프트가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봅니다. NC가 지난해 출시한 스론앤리버티 흥행 실패와 모바일판 리니지 시리즈 업데이트 효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대표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방안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엔 구글 본사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생산성 부문과 관련한 중장기 협업을 발표했는데요. 이 밖에 아마존과 소니 인터랙티브 등 주요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하며 게임 개발과 운영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구상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